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어머, 일단 저기 2층에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 보네요. 2층에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정말 오늘같이 이렇게 축제의 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에너지를 지원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원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왜냐면 이게 이제 제 노래가 몇 곡이 방송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소리가 너무 돌아서 저한테 들어오니까 방송에 나갈 때 노래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만 착용 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 하는 거야? 감사해요. 오늘 저기 노란 불빛이 반짝반짝거리는데 오늘 제가 서진 씨의 팬으로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예뻐요. 네. 지원이 머릿결 좋다! 지원이 보니까 좋으세요? 네, 오늘 우리 대전 KBS 80주년이에요. 몇 주년이요? 네, 진짜 80년을 걸어본다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것도 어디서 함께하냐, 부여에서도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이 잘한다 하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럼 이제 계속해서 방송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가실 수 있어요, 방송에. 그렇기 때문에 박수를 엄청 세게, 환호를 엄청 세게 해주셔야 우리 부여가 아주 돋보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박수 받으면서 가겠습니다. 다같이 박수!
감사합니다. 어머, 저 이렇게 신나게 노래 부르고 있는데 밑에서 지원이 지원이 외쳐주시고 위에서 지원이 지원이 외쳐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또 여러분들 때문에 지원이가 또 부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원이가 온 만큼 이제부터 아주 여러분들과 재밌게 놀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열정을 보여주시냐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는 음악회의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BS 대전 개국 80주년 기념해서 오늘 찾아오는 음악회를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이도 찾아가야죠. 맞죠? 그러려면 열정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아까보다 더 힘찬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열정과 지원이의 열정 그리고 정말 대전 KBS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신나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2층도 준비되셨죠? 준비되신 분들만 나가세요. 박수와 함성!
있으셔가지고 그냥 내려가면 전 사람도 아닙니다. 올라가 봤더니 2층만 있는 게 아니라 3층, 4층까지 있었습니다. 거기 끝에 계신 분들도 제 마음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와, 감사해요. 어떻게 이해해 주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곡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곡에 유중의 미를 장식하면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보다 에너지